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그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배가 암초에 걸렸기 때문에 because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암초에 걸리다라고 하는 표현. 암초를 때리는 거죠. 암초 바위입니다. 물속에 있는 바위입니다. strike a rock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는 struck 이런 표현을 쓰죠. 시제가 배가 암초에 걸렸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어디로 뛰어들다. 점프 인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bug struck a rock, she jumped into sea. 그런데 이 문장을 because를 쓰지 않고 and를 연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the bug struck a rock 그리고 and를 써서 문장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암초에 걸리다. strike a rock. 이 표현을 씁니다. 어디 어디로 뛰어들다. jump into.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 집으로 갔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해안은 sure.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아주 soon as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도착하다는 arrive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가 시제는 과거입니다. arrive at the shore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집으로 갔다. She went to the house.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장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as soon as 이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하자는 on ing를 써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녀, 여기 있는 그녀 주어가 같은 사람입니다. on arriving 이렇게 문장을 써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On arriving at the shore, she went to the house. On ing, 뭐뭐 하자, 맞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사가 특정한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in ing입니다. when의 개념이 있죠.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모든 표현들이 해석 가능합니다. on ing, as soon as의 개념이 있죠. 뭐뭐 하자마자의 뜻입니다. besides ing, 이것은 나도니 버돌소 개념이죠. 뭐뭐 뿐만 아니라 문장 보겠습니다. In training a dog, a was used the same commands. 개를 훈련시킬 때 언제나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라. As soon as입니다. As soon as arriving in Seoul, I called on him.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를 방문했다. Besides being intelligent, she is beautiful. besides 다음에 동명사 뭐뭐일 뿐만 아니라 추가 개념입니다. 지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종교는 그 부족에게 매우 중요했다. 종교는 중요했다. 종교,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Religion. Religion, 시제가 과거죠? Was 대단히 중요한 거죠? Very important. 누구에게? 그 부족에게. 부족, 영어로 trib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To the trib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부족은 trib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의 힘에 의존했다. 그들은 무엇무엇에 의존했다. 의존하다라고 하는 표현 depend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They depended on. 다음에 자연의 힘입니다. 힘은 force죠. 그래서 forces of natur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연의 힘입니까?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는데 도움을 주는 to help 하면 되겠죠. 무엇 하는데?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는데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다 grow crops. help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depend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연의 힘. forces of nature. 곡식을 재배하다. grow crops. 그리고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투부정사를 써도 좋고 아니면 동사 원형만 써도 좋습니다. 헬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프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프는 돕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는 노인이, 즉 할아버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클로스, 동사원형 올 수 있습니다. 목적보로서 동사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help는 to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The old man close도 좋고 to close도 좋습니다. 또 이런 문장 보도록 합시다. "그는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명사가 나오는 경우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help는 또 다른 형식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 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help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착한 신들은 악한 신들이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착한 신들은 막을 수 있었다. 착한 신. 더 good God 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문자 God가 되면 그것은 유일신을 말합니다. A God 혹은 Gods. 부정관사 혹은 복수형을 쓰게 되면 이것은 다신교, 여러명의 신이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 다신교죠. 여러명의 신 중에 한 명, 여러명의 신 중에 여러 명. 그래서 다신교에서의 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신교에서 신이기 때문에 The God Gods. 소문자 그리고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이 표현은 prevent 목적어 그리고 from ing를 쓰면 됩니다. 막을 수 있었다. could prevent. 누가 악한 신이 뭐뭐 하는 것을 악한 신은 그렇죠. the good gods. 이것과 반대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The bad gods. 뭐뭐 하는 것. From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것. 사람들의 삶. 'The wives of the people' 특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the people'을 썼습니다. 다음에 망치다, 'ru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bad gods from ruining' from 다음에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동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ruining' of the peopl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대문자 God는 유일신입니다. A God 혹은 Gods. 이것은 다신교에서의 신입니다. 누가 뭐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Prevent 목적어 from ing.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망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ruin.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